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식물 중에서도 쌀이나무 중에서도 해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해변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쌀이나무는 요 이름에서 이미 해변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이 쌀이나무는 바닷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떤 바닷가냐? 바로 남해안이죠. 남해안의 해변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쌀이나무가 해변쌀이입니다. 근데 이 해변쌀이는 남해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에서도 살고 있고 남해안에서도 살고 있으면서 또 해변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변 근처에 산에서도 이 해변쌀이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변쌀이는 우리 한반도의 고유 품종입니다.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쌀이나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해변쌀이는 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볼 수 없고 중국에서도 볼 수 없고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해변쌀이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 와서만 볼 수 있는 쌀이나무가 해변쌀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변쌀이 우리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죠. 이 해변쌀이는 이 조록쌀이하고 참쌀이, 요 참쌀이와 조록쌀이의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쌀이는 조록쌀이와 참쌀이의 잡종이다. 이렇게 도감에 나오고 있는데, 식물 도감에 나오고 있는데, 요 해변쌀이는 가장 큰 특징이 잎에 있죠. 잎을 보면은 잎이 마치 조록쌀이 같은 잎을 하고 있습니다. 잎을 하고 있는데 잎에 주름이 많다. 주름이 많아서 이렇게 잎에 잎맥이 깊이 들어가면서 잎에 주름이 많으면서 잎의 표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잎의 뒷면에는 털이 많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이 다른 쌀이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잎이 가죽질이다. 한자로는 혁질이라고 하죠. 두껍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잎이 두껍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변쌀입니다. 근데 해변쌀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와, 꽃이 너무나 화려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랏빛의 이런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꽃은 조록쌀이는 조금 전에 조록쌀이와 참쌀이의 잡종이 해변쌀이라고 했는데 이 조록쌀이의 꽃은 봄에 피죠. 봄에 피는데 봄에 피지만은 해변쌀이는 바로 요즘 피죠. 요즘 9월 달에 요 꽃이 많이 핍니다. 빠른 것은 8월 하순에도 피기도 하지만은 주로 9월 달에 요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요즘 만나볼 수 있는 꽃이 바로 해변쌀이입니다. 해변쌀이인데 요 해변쌀이는 꽃 차례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여기 잎이 나오죠. 여기 잎이 나오고 가지가 있고 잎이 나오는데 요 부분을 가지와 잎이 갈라지는 요 부분을 우리는 잎겨드랑이라고 하죠. 잎겨드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옵니다. 꽃대가 쭉 올라오는데 요 꽃차례가 올라오는 요 아래쪽 부분 여기에 꽃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꽃이 없는 여기 꽃이 있는 쌀이나무가 있고 꽃이 없는 쌀이나무가 있어서 이름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요 조록쌀이를 보면 조록쌀이는 여기에 꽃이 달린다. 여기 갈라지는 가지와 여기 잎이 갈라지는 요 엽액 잎겨드랑이 부분에 바로 요 부분에 꽃이 달린다 하는 것이 조록쌀이죠. 이 조록쌀이는 꽃이 달리는 데 반해서
해변살이는 고 갈라지는 여백의 입겨드랑이 부분에 꽃이 없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꽃자루에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서 다시 작은 꽃자루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작은 꽃자루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꽃이 달리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3개에서 8개의 꽃이 이렇게 모여서 달리는데 여기에서 꽃대에서 요 작은 꽃자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한자로 총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술모양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술모양 꽃차례에 3개 내지 8개의 꽃이 모여서 달리면서 아래쪽에 꽃차례의 아래쪽에는 꽃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해변살입니다. 그리고 이 해변살의 꽃 하나를 보면 아, 이 꽃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화려한 색깔의 꽃이 피는데 아, 꽃이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쁜데 이 색깔을 보면 이 색깔은 보라색이죠. 아, 품이 있고 우아한 보라색으로 피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흰색이 들어갔죠. 흰색, 하얀 순백색이 들어갔고 이 끝부분에는 요 끝부분에는 아, 자주색이 들어가 있죠. 아, 정말 꽃의 색깔이 아주 오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꽃이 피는데 요 꽃은 아, 쌀이 꽃, 아, 공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아, 꽃잎이 세 가지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공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깃꽃잎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요 깃꽃잎은 요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깃꽃잎이라고 하는데 요 꽃잎은 요 기는 우리가 깃발, 깃대, 태극기 할 때 바로 그 기자죠. 그 기자이기 때문에 요 깃발을 세워놓은 것처럼 고추 서서 위를 향하는 것이 바로 깃꽃잎이죠. 깃꽃잎이고 요게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로 보이는 요 보라색 꽃,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의 보라색 꽃은 날개처럼 두 개가 붙어 있다 해서 이것을 날개 꽃잎이라고 합니다.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하죠. 익판이라고 하고 요 아래에 이렇게 고무신처럼 생긴 이런 고무신처럼 생긴 요것을 우리들은 용골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용골판이라고 하는데 용골 꽃잎의 끝이 아 요게 아주 아 정말 예쁜 검은색이 들어간 자줏빛의 요 아 요 무늬도 아주 예쁘고 요 보라색의 요 아 우아하고 품이 있는 요 보라색도 아주 화려하고 너무나 예쁜데 요 꽃에서 우리가 아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요 용골 꽃잎. 요 용골 꽃잎이 꽃잎의 요 세 가지 깃꽃잎, 날개 꽃잎, 용골 꽃잎 세 개 중에서 용골 꽃잎의 크기가 길이가 가장 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골 꽃잎이 이렇게 가장 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용골 꽃잎이 엄청 긴 거죠. 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요 깃꽃잎이죠. 깃꽃잎이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날개 꽃잎은 아, 길이가 가장 짧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변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 조록살이의 꽃을 보면은 조록살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요 여기에서 요 깃꽃잎하고 여기 용골꽃잎, 요 용골꽃잎하고 깃꽃잎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면서 요 날개 꽃잎만 길이가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꽃잎이 깃꽃잎이나 용골 꽃잎보다 짧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에 비해서 날개 꽃잎만 짧다 하는 것이 조록살이죠. 거기에 비해서 참사리를 보면 참사리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요거죠. 깃꽃잎이죠. 그래서 깃꽃잎이 이렇게 커다랗게 돼 있고 깃꽃잎이 커다랗고 그 다음에 날개 꽃잎을 보면 날개 꽃잎이 용골 꽃잎을 다 덮고도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남기 때문에 날개 꽃잎이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용골 꽃잎이 가장 작다. 그래서 용골 꽃잎이 가장 작으면은 참쌀이고 용골 꽃잎이 가장 길면은 해변쌀이다. 해변쌀이는 용골 꽃잎이 가장 길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이 나무를 볼 때, 쌀이 나무 종류들을 볼 때 주목해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요 위쪽은 꽃잎이고 여기는 꽃받침이죠.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을 보면은 꽃받침이 여기 꽃받침 통이 있고 꽃받침 통에서 요 꽃받침 열편 꽃받침 조각이라고 하는 꽃받침 열편이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깊이를 보면 여기까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깊게 갈라진다. 그래서 이 전체의 꽃받침 전체에서 반 이상 깊이 갈라진다 하는 것이 바로 중앙 이하까지 깊이 꽃받침 조각이 갈라진다. 이것이 바로 해변쌀입니다. 해변쌀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조록쌀이는 보면은 그 갈라지는 깊이가 이렇게 돼서 중간 정도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의 중간 정도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갈라져서 이만큼만 갈라진다. 그래서 반 정도 갈라지는 것은 조록쌀이고 더 깊이 갈라지는 것은 해변쌀이인데 참쌀이도 보면은 참쌀이도 마찬가지로 갈라지는 깊이가 중간 정도 갈라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중간 정도 이렇게 전체 꽃받침에 중간 정도 갈라지고 여기에 참쌀이는 여기에 털이 거의 없죠. 털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해변쌀이는 털이 아주 많습니다. 털이 많아서 여기 사진에서는 여기도 털이 보이는데 이 털을 정확하게 제가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어서 바로 꽃받침 요게 이제 꽃받침이고 요게 깃꽃잎인데 꽃받침을 보면 흰색 털이 복슬복슬하게 길다란 흰색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요 위쪽에 있는 꽃받침의 조각은 요 끝에 와가지고는 다시 싹 둘로 갈라진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카이제 수염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코끝에서 딱 갈라지는 수염처럼 이렇게 예쁘게 둘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해변쌀입니다. 해변쌀인데 조금 전에 보았던 참쌀이는 이게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변쌀이의 잎을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잎이 두꺼운 혁질이라고 했는데 이 잎은 조록쌀이의 잎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는데 이 조록쌀이의 잎 여기에서 쌀이나무 종류들은 잎의 특징이 바로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거죠. 삼출엽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삼출엽이고 우리말로 삼출겹잎인데 이렇게 잎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은 잎이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고 여기도 작은 잎이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 작은 잎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 이렇게 잎이 세 개씩이 달린다. 작은 잎이 세 개씩 달리는 것을 한자로 삼출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삼출겹잎인데 이 사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잎 밑이고 여기가 잎 끝인데 잎 밑과 잎 끝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이 잎 밑을 한자로는 엽저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엽두라고 하는데 엽두 부분도 뾰족하게 첨두형이죠. 뾰족하다. 뾰족하고 요 아래쪽도 뾰족하다. 그래서 엽조도 그러니까 엽조나 엽두나 양쪽이다 뾰족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변쌀이죠. 그래서 여기도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하다. 이게 해변쌀인데 조록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록쌀이도 보면
이렇게 조록사리는 요 아래쪽도 뾰족하고 위쪽도 뾰족하다. 이렇게 아래 위가 뾰족하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변사리는 조록사리와 참사리의 잡종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록사리나 조록사리는 해변사리는 조록사리처럼 위아래가 잎의 위아래 엽두와 엽저 잎끝과 잎밑이 뾰족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조록사리와 해변사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뾰족한데 여기에 비해서 참사리를 보면 참사리 잎은 끝이 보면은 이렇게 동글 잎 전체가 이미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하트 모양, 심장형이라고 하죠. 심장형이 돼서 잎 밑은 엽전은 뾰족하지만은 잎 끝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트형이 되는데 이렇게 잎 끝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들은 요두라고 하죠. 요 끝이 튀어나오는 것은 철두라고 하고 우리가 요철이라고 할 때 요철에 바로 그 요자입니다. 그 요자를 써서 요두라고 하고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것은 철두라고 합니다. 철두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요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사리 나무는 요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의 모양이 동글동글하다.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열매는 보면은 해변사리의 열매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 열매에 달려 있는 꽃잎이죠. 꽃잎이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꽃이 피어 있을 때 요게 요 아래쪽 부분에 미시가 있고 시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요 꽃잎들이 떨어지지를 않고 가을에까지도 요 꽃잎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다 익었는데도 꽃잎이 말라 있는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콩과식물들의 콩과식물들의 열매를 우리들은 꽃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투리 열매라고 하는데 요 꽃투리 열매, 협과, 콩과식물들의 열매들은 이 콩깍지 속에 씨앗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콩을 생각을 하면은 콩에 콩깍지가 이렇게 있는데 콩깍지가 칸,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칸 칸이 갈라지면서 콩깍지 속에는 콩이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콩깍지 속에 칸 칸이 콩이 들어 있는 것이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꽃투리 열매의 형태인데 협과의 형태인데 이 쌀이나무 종류들의 협과 꽃투리 열매는 특이하게도 요 열매 껍질 속에 씨앗이 딱 한 개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게 씨앗이 딱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씨앗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고 열매 껍질이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씨앗이 딱 하나 들어있는 이것이 나오는데 요 씨앗을 우리들은 콩과식물이니까 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콩이 요 속에 딱 하나가 들어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쌀이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쌀이나무 종류들은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해변쌀이의 열매는 이렇게 타원형에 가까운 이러한 양쪽 끝이 뾰족한 타원형에 가까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변쌀이인데 요 조록사리의 열매를 보면 요 조록사리의 열매는 조금 특이해서 이렇게 반달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반달 모양을 해서 이렇게 돼서 열매 껍질이 과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 까맣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요 콩이죠. 콩이 요 속에 하나가 딱 들어있는 이러한 상태의 꽃투리 열매. 그래서 꽃투리 열매가 요 모양이 거의 반달에 가까운
반달해 갖고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조록산이고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으면은 해변살이다. 그리고 참살이도 마찬가지로 참살이는 그거에 비해서 타원형이지만은 좀 더 둥근 꼴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살이는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축축 늘어집니다.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이렇게 오래된 가지는 밑으로 수양보들처럼 축축 늘어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사리인데, 해변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사리도 가지가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집니다. 축 늘어져서 수양보들이나 능수보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늘어진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으로 요 해변사리는 해변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에서 요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다 하는 요것과 해변사리의 꽃에서 요 용골 꽃잎이 가장 길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이 조록사리처럼 양 끝이 뾰족하면서 잎이 혁질이다, 가죽질로 두껍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변사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